새로운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세포. 세포. 우리 몸은 세포 덩어리예요. 그렇죠? 피부는 피부 세포. 폐는 폐 세포. 뇌는 뇌 세포. 간은 간 세포. 그러면 몸에 병 났다는 것은 뭐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세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세포가 변질이 됐어요. 네. 세포가 변질되기도 하고 제대로 작동을 잘 안 하는 것이 질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자병법에 뭐면 지피지기면, 예, 저걸 알고 나를 알면, 예,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로.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건 병을 이기지 못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 왜 못 이겼어요? 난 것 같았는데 또 재발하고, 그렇죠? 수술했는데도 또 재발하고. 예. 네. 근데 이기지 못했어요. 패배했어요. 왜? 이유가 나왔잖아요. 지피지기를 못했어. 지피는 뭐예요? 상대방 적을 알고, 또 지기는 누굴 아는 거예요? 나. 이 병이 뭔지를, 그 상대가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 상대도 모르고 어떻게 이겨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기의 상대, 병, 질병을 몰라.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해 주세요. 이 병이 어떤 병인지, 도대체 왜 생겼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 모르면은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질병을 알고, 그 다음에 누굴 알아라? 나를 알아라. 이 질병이 내 몸에 생겼어. 내 몸에 생겼다는 것은 나의 뭐가 변질됐다는 거다? 세포가. 그러면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변질돼서 이런 병이 생겼다면 그 내 세포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내 세포가 변질됐다는 것은 재수가 없어서 변질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세포를 잘못 관리를 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세포를 잘못 관리한 걸 모르고 그저 운이 나빠서 병 걸렸으니까 병원에서 치료해 주면 되겠지. 이건 참 무식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몸에 지금 병이 났는데 그거를 그냥 운이 나빠서 걸린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치료해 주세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사실은 어디에 병이 났는데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 병이 났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여러분 이제 그런 치료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길래 내 세포를 변질시켰겠느냐. 자, 우리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암 세포가 정상적인 내가 만약 간암에 걸렸다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잘 하던 간세포가
변해가지고 간암 세포가 되고 그 간암 세포는 정상적인 간 세포가 하는 일을 못하게 된 걸 의미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길래 나의 건강하던 세포, 옛날에 작동 잘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시켰을까? 그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르고, 내가 내 세포를 어떻게 변질시켰는지도 모르고 병원 가서 치료해달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내 세포가 이렇게 변질되게 됐을까를 아는 것이 질병의 무엇을 아는 것이다? 원인을 아는 것이지. 예. 원인을 알아야죠. 원인을 알면 여러분에게 딱 길이 보이기 시작해. 아, 그렇구나. 아, 나는 내 세포를 변질시키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내 세포가 변질이 됐구나. 이걸 알면 이길까 못 이길까요? 그래야 이기죠. 그러지 않는 한 여러분이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자꾸 병원 치료만 하는 한 결국은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재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나는 위암이 있었는데 위암 치료를 받고 위암이 나았다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 이렇게 보면서 아, 이분이 병원에서 해준 치료 때문에 위암이 나았다고 생각을 안 하기를 바래. 아시겠죠? 진짜로 낫다면 왜 낫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뭐를 한 거예요? 그 위암을 발생시킨 원인을 제가 한 거예요. 예. 자, 이제 그렇게 봐야 돼요. 원인도 제가 안 하고 원인은 제 그대로 계속 남아 있는데 병원 가서 치료 받았더니 낫더라.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원인 병원사 아무리 완벽하게 치료를 잘 해줘도 내 생활 속에 있는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당연히 재발해요, 안 해요? 재발하는 겁니다. 암이 난 사람들은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안 그러면 모든 질병, 여러분 계속 일평생 병원 왔다 갔다 하다가 볼 일 다 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혈압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 무슨 말이에요? 혈압약으로는 원인 치료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네. 당뇨병도 죽을 때까지 약 먹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병이 다 그래요. 아시겠죠? 왜? 한 번 치료를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치료해야 돼. 왜? 원인 치료를 안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여러분의 몸에 병이 생긴, 원인이 바로 세포가 변질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원인을 찾아야 돼요? 세포가 변질된 원인을 찾아야죠. 그렇죠? 네. 세포가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그거를 찾는 것이 질병의 원인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세포가 어떻게 변질이 됐냐를 알려면은 뭐를 알아야 돼요?
변질이 됐다. 변질이 됐다는 말은 조금 쉬운 말로 고치면 세포의 정상적인 성질이 변했다. 성질이 변했다. 자, 세포의 성질이 변했고 그리고 성질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또 뭐가 변한 거예요?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를 않는다. 그러면 세포의 성질 또는 성능, 세포의 성능과 그다음에 뭐? 기능, 그렇죠? 기능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포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 세포의 각 모든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질병은 이 세포의 성질과 성능과 기능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세포 안에서 세포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세포를 들여다보면 세포 안에 있는 뭔가가 변한 거예요. 그럼 세포 안에 있는 무엇이 세포의 성질과 기능을 조절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세포를 일단 한번 보고요. 자, 우리 몸 세포를 그냥 샘플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에는 세포막이란 게 있고 세포막. 그다음에 여기 세포핵이란 게 있어요. 이 빨간 것들은 미토콘드리아라는 거예요. 얘들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질병 발생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세포의 성질과 기능을 결정해 주는 것은 바로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풍선같이 생겼죠, 그렇죠? 구멍이 빵빵 난 풍선처럼 생겼습니다.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네, 세포핵이라고 부르죠. 자,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의사 선생님이나 알고 나는 가서 치료만 받으면 돼. 그런 태도로는 평생 치료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세포가 변질이 됐나? 세포의 성질과 기능이 변하게 됐을까? 이걸 알아야죠. 그렇죠? 자, 이걸 알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럴 때 이제,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는 그냥 피동적으로 의사 선생님 이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 세포핵이라는 겁니다. 세포핵이라는 이렇게 보라색, 검은 풍선처럼 구멍이 빵빵한 풍선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열어보면 이런 실뭉치 같은 게 나타납니다. 예, 실이죠, 실. 실이 뭉쳐져 있죠, 그렇죠? 이 실뭉치를 무슨 체라고 부른다? 예, 염색체라고 부른다. 여러분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배웠어. 반복해서 배웠어. 염색체. 염색체는 알고 보니까 뭐 뭉치다? 아, 실뭉치다. 실뭉치. 이제 실, 이게 실이에요. 이 실을 점점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이고 결국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줄이 두 줄이고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결국 이렇게 보여요.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실이 바로 뭐냐면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염색체는 뭐 뭉치다?
네, 실뭉치. 그런데 실은 뭐다? 유전자다. 우리 세포 한 개 안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약 2만 천 개 정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 유전자란 건 그 뭐냐 하면, 여러분, 컴퓨터로 치면 컴퓨터에 깔아놓은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컴퓨터 기계는 하나지만은 그 컴퓨터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일을 하는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다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포도 컴퓨터 같아요. 그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그 세포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깔려있는 그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포의 성능과 성질과 기능이 변한다는 것은, 뭐가 변한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컴퓨터의 성능과 기능이, 성질과 기능이 변한다는 것은 그 컴퓨터에 깔아놓은 뭐가 변질됐다? 예, 네, 프로그램이 변질다. 그래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세포의 유전자다.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아놓은, 그래서 그 컴퓨터의 성능을 결정해주는, 예, 네, 그 프로그램이 우리 유전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이까지 알았습니다. 아,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구나. 아, 그러므로 모든 질병은 다 세포의 변질로서 생기는구나. 아, 근데 세포의 변질이라는 것은 세포의 성능이 변하는 거구나. 그럼 세포의 성질과 그 기능,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것은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려 있는 뭐구나? 프로그램이구나. 그 프로그램을 세포 속에 깔려 있는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그러구나. 아, 그러니까 고지혈증이니 고혈압이니 당뇨병이니 암이니 어떤 질병일지라도 모든 질병이 다 무엇의 변질로 생기는 거구나? 아,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구나.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무릎을 탁 한번 치세요. 아, 그렇구나. 이제 이래야 뭘 알지. 여러분 아는 것이 뭐다 그랬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되니까. 모르면 멍청해가지고 뭐 힘을 못 받아. 아는 사람이 그건 그렇대. 탁 이렇게 돼야 돼. 아시겠죠? 아, 이제 내가 왜 병이 생긴 줄 알았다. 아, 내 세포 속에 유전자가 변한 것이 병이래. 네. 그럼 그 유전자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 질병의 진짜 원인을 아는 것입니다. 유전자가 어쩌다가 변했냐. 왜 젊을 때 30까지는 건강하게 살았는데 40, 50, 60이 되면서 내 유전자가 자꾸 변해서 내가 결국은 이 병에 걸리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래서 이 변한, 그래서 결국은 세포가 변한 것인데 그 세포가 변하려면 유전자가 변한 것이고, 그 유전자가 변하려면 유전자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야지. 유전자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려면, 그거는 뭐를 알아야 돼요? 유전자가 어떻게 하다가 변했는지를 알려면, 뭐를 또 알아봐야 돼요? 유전자의 성질을 알아야지. 그렇죠?
유전자라는 게 실제로 뭐고, 그 유전자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를 알아야지. 그렇죠? 지금 여러분의 유전자는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거든. 그렇죠? 그러면 유전자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어떻게 작동하느냐? 유전자는 어떤 영향을 받아서 변질될 수 있는가? 이런 걸 알아야지. 예. 그래서 유전자는, 유전자의 성질 그 자체를 알아야지. 그러면 유전자가 왜 변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뭐를 이제는 파악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 GP. 그렇죠? 내 질병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 이게 어떤 병인지를 완전히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유전자의 본래 정상적인 성질은 이런 성질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이런 나쁜 영향을 유전자에 미쳐서 유전자가 결국은 나쁜 방향으로 변질이 됐구나를 알게 되죠. 그것이 누구야? 나야. GP, 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여러분, 원인을 제거해주고, 내가 옛날보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유전자에 내가 가해왔던 그런 나쁜 영향력을 더 이상 주지 않으면 이 유전자는 정말 회복력이 빠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유전자의 변질로 세포가 변해서 모든 질병이 생긴다. 라는 사실을 드디어 우리 현대의학이 알게 됐습니다. 이거를 확실히 인정한 것은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현대의학이. 그래서 아직도 이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그 유전자와 여러분의 질병에 관련 그 연관성을 의사 선생님들부터 못 들어요. 이건 아주 최근에 들어와서 알려진 사실이에요. 최근까지는 이 유전자가, 유전자의 변질로서 질병이 생긴다는 것을 이제는 현대의학계에서 100%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최근에 그게 알려지기 전에는 세상에, 여러분, 저도 의과대학에서 어떻게 배운지 아십니까?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을 알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유전자가 변해서 세포가 변질이 돼서 병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온 현대의학계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유전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해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질병의 원인이 도대체 왜 병이 생기는가를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죠. 자, 그러니까 질병이 생기는 원인 자체를 우리 의학계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변할 수 있는 유전자를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떻게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안 되죠. 그
그러니까 현대의학의 치료는 원인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하여튼 자 원인 그러니까 무슨 치료는 못하는 거예요. 원인 치료는 못하는 거지. 원인 치료가 아닌 치료를 하는 거를 무슨 치료라고 그래요? 그 증세 치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증세만 치료하는 거. 고혈압이면 혈압이 높은 것이 증세예요. 혈압이 왜 높아졌는지, 당뇨병에 걸렸으면 왜 혈당이 올라갔는지, 당뇨병이라는 것은 어떤 유전자의 변질로 생겼는지를 모르니까 뭐만 내려주면 돼. 당만 내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고혈압도 그 원인이 뭔지를 몰랐으니까 혈압만 자꾸 떨어뜨리면 돼. 그러니까 약만 주는 거예요. 그게 증세 치료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병에 걸리는구나. 질병이 발생하는구나. 를 깨닫고 그 당시에 미국 의사 신문에 이런 만화가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만화의 제목이 뭐냐면 treating. treating이란 것은 치료입니다. 치료. 치료는 뭐를 완화시켜주는 거다? 네. 유전자가 변질돼서 질병이 생기면 그 질병으로 말미암는 증세가 발생해요. 그렇죠? 그 증세만 치료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의학계에서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증세가 생긴 건데 유전자는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원인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증세만 치료하는. 그래서 현대의학은 증세치료의학이에요. 아시겠죠? 저도 현대의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증세치료만 배우고 있으니까 도대체 제 마음속에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증세치료만 하니까 고혈압이라는 그 병 하나도 치료를 언제까지 할 수밖에 없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무슨 재미요? 나는 의과대학을 갔을 때 내가 의사가 되면 나한테 이상구 의사한테 오는 환자들은 어떻게 다 낫는 그런 의사가 될 거야. 그런데 그래서 낫는다는 것은 치료가 아니죠. 그건 뭐예요? 낫는 거는 뭐예요? 치유야, 치유. 치유. 나는 치유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 그게 나의 목표였어. 근데 의과대학 들어가서 배워보니까 교수님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질병을 치유할 수가 없다. 왜 없어요? 원인을 모르니까 치유를 할 수 없다. 치유라는 것은 뭐를 제거하는 것이 치유인데?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치유인데 우리 현대의학계는 아직도 이 질병이 왜 발생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원인 치료,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원인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원인 치료는 못하고 증세 치료만 해줄 수밖에 없다. 치유는 못한다. 우리가 너희들이 환자에게 처방해주는 의술로는 수술 혹은 무슨 약물 치료로는 치유는 안 된다. 그럴 때 저는 그냥 김이 팍 샜습니다. 야, 그러면 내가 의사가 된다고 해도 됐다고 해도
나한테 오는 환자들의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없고 그냥 맨날 치료만 해주는. 그렇게 맨날 뭐예요? 맨날 같은 처방. 야 그러면 약을 용량을 조금 올립시다. 그러면 약을 한번 바꾸고 볼까요? 이게 다 증세 치료야. 항암도 그렇잖아요. 이 항암제는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약을 바꿔봅시다. 좀 더 세게 해봅시다. 뭐 이런 거지. 원인 치료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서 치료는 뭐를 치료하는 거고 증세를 치료하는 거고 증세죠. 치유는 뭐를 없애는 거예요? 원인을 없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때까지 증세 치료만 해 오셨기 때문에 그 병 지피도 못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이 병을 발생시키는데 내 유전자를 변질시키는데 어떤 기여를 했던가도 몰라. 지피지기가 아니야. 병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랬으니까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만화의 내용이 뭐냐면 유전자가 변해서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우리 의사들이 너무너무 놀라고 기뻤어요. 그래서 보면 이때까지 우리가 하던 트리팅, 치료입니다. 이 심텀 뭐겠습니까? 뭐를 치료, 심텀이 무슨 뜻일까? 증세. 이게 심텀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증세를 치료하는 것은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증세가 어떻게 나타났다고? 방바닥에 물이 자꾸 흥건히 고여. 그 원인은 뭔데? 싱크대가 넘치는 건데. 싱크대가 넘친 이유는 뭐가 고장났는데? 예. 그렇죠. 싱크대가 고장난 것은 여기 파이프가 막혀서 그렇죠. 예. 그런데 파이프가 막힌 원인을 치료 안 하고 계속 방바닥 걸레질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증세치료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파이프가 막힌 거는 뭐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유전자가 변질이죠. 이제 그걸 알게 됐다. 그래서 이제 방바닥에 이렇게 물이 흥건히 고이면 이거 걸레질을 좀 할 필요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걸레질을 해보고 어떤 걸레가 더 걸레질이 잘 된다. 물을 흡수를 잘 한다. 못 한다. 그래서 걸레를 바꿔보기도 하고, 미제 걸레를 썼다가 스위스제 걸레도 쓰고, 독일제 걸레도 써보고,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항암 치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이 약은 듣니, 안 듣니, 뭐. 들어봐야 뭐 해요. 들어봐도 조금만 뭐예요. 한 6개월? 한 1년 지나면 또 뭐예요. 재발할 텐데. 이거를 알아야 돼. 여러분. 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부터 드디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원인 치유의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러면 유전자가 변질됐다면 유전자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유전자는 변해요. 내가 내 유전자를 나쁜 방향으로, 정상세포를 병든 세포로, 정상세포를 또는 암세포로 변질시킨 그 원인을 발견하고 제거해주면 여러분 유전자는 다시
옛날 정상시대로 다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왜 그래요? 유전자는 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자 그래서 이 자 그러면 유전자가 놀랍게도 변한다라는 그 소식이 온 세계에 정말 아주 놀랄만한 놀라운 뉴스거리로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뉴스가 가장 놀라운 뉴스면 이렇게 타임 잡지의 표지에 올려줘요. 자, 그래서 이 타임 잡지가 언제 나왔냐고 하면 2010년. 지금부터 12년밖에 안 됐어요. 2010년 1월 18일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대서특필입니다. 자, 유전자를 우리가 미국말로 DNA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기 보면 why. why는 왜죠? 왜? 뭐 때문에? 왜 your DNA, DNA는 유전자고 your는 당신의, 그렇죠. 왜 당신의 유전자는 이 isn't는 아닌가입니다. 아직 아닌가, 아닌가. 왜 당신의 유전자는 아닌가, 무엇이 아닌가, 당신의, your는 똑같은 your죠. 당신의 destiny. destiny가 무슨 뜻이에요? 운명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유전자에 달렸다고 생각했어요. 옛날부터. 왜?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가, 나쁜 유전자가 있으면, 나는 그 나쁜 유전자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응. 그렇게 생각했어. 왜? 왜 그래요? 유전자는 절대로 안 변하니까. 그렇게 생각. 그래서 유전자가 우리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아. 그런데 드디어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다고요? 유전자가 변한다. 변하니까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더 이상 결정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의 유전자가 변질돼서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왜? 유전자는 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암세포 안에 변질된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정상 건강한 세포들이 암세포가 되었다면 그 유전자는 그 원인을 제거한다면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면 암세포도 정상 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어떤 분은 박수를 크게 치고, 어떤 분은 박수를 전혀 안 치시고, 또 어떤 분은 칠락말락 하시고, 왜 그렇게 다를까요? 네?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의 유전자 변질과 상관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이제 왜 그럴까 싶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자, 당신의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면
무엇이 우리의 유전자를 변하는지 말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 보면 The New Science. New Science는 새로운 과학. 새로운 과학. 옛날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 유전자를 연구하는 학문, 유전자학이 발전할수록.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웠던 유전자의학은 그 명칭이 유전자의학을 제네틱스라고 배웠습니다. 제네틱스. 그 이 지인은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틱스 하면 학문, 유전자학. 뭐, 틱, 이렇게, 뭐, 얼러지, 뭐, 여러 가지 붙을 수 있는데, 유전자의 경우는 유전자학을 제네틱스라고 불러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제네틱스를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유전자의 구조. 사실은 구조밖에 안 배웠어요. 그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안 배웠고, 예. 네. 이게 어떻게 변화? 왜? 그러니까 유전자는 절대로 안 변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변하는 것도 못 배웠고 그랬어요. 그런데 새로운 과학이 등장했다. 그렇죠? New science. 새로운 과학. 뭐라고 부르는 새로운 과학? 에피제네틱스. 여기 제네틱스는 다 똑같아요. 이 제네틱스는 똑같고, 제네틱스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에피가 붙었어. 예. 에피제네틱스. 이거는 우리는 의과대학 다닐 때 듣도 보도 못한 학문이었어. 에피제네틱스라는 학문이 생겼어. 이 에피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영어로 하면 before and after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텔레비 광고 보면 나오잖아요. 전후. 이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랬는데, 이 화장품을 사용하고 난 후에는 이렇게 변했다. 그런데 영어로는 before and after. 그런데 에피는 after예요. 후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이 제네틱스는 유전자의 성질은 선천적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후천적으로는 변화를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의과대학에서 배운 유전자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천성일 뿐이다. 일단 우리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는 절대로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 유전자 의학,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유전자 의학을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부른다면 지금 가르치는 유전자 에피제네틱스는 후천성 유전자 의학이야. 그래서 과학자들은 천자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후천적이라는 말을 줄여가지고 그냥 후성이라고 그럽니다. 후성 유전자 의학이다. 그래서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유전자 의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유전자학을 배우던 시대에는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는 유전자가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아빠로부터 아주 건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 우리 아빠 엄마 유전자는 아주 건강했어. 그래서 나도 그 건강한 유전자를 타고 났는데 그런데 내 유전자가 변해서 암에 걸렸어. 이것은 후천적으로 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유전자가 후천적으로도 어떻게 변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는 학문을 후성 유전자 의학, 아, 에피제네틱스라고 불러요. 이 에피제네틱스가 reveal이란 말은 펼쳐 보여준다는 거죠. 뭐를 펼쳐 보여주냐 하면 how는 어떻게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뭐 choice란 말 선택이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는 선택들, choices 그러면 선택이지만 choices 그럼 뭐예요? 여러 종류의 선택들이 여러분이 하는 여러 종류의 선택들이 뭐 한다? Can change, can change는 뭐예요? 변화시킬 수 있다는 can change your 당신의 뭐를 gene 유전자를. 그래서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각자마다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뭐를 하고 살아요. 선택을 해가면서 살죠. 자, 여러분이 여기에 오늘 저녁에 오셨어. 이렇게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신 것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뭐예요? 선택이죠. 이 선택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저녁에 시작하는 이 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이라는 선택이 여러분의 유전자, 변질돼서 암 유전자가 된 유전자를 다시 정상 건강한 유전자로 되돌리는 그런 선택이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과학자들은 그런 선택이 유전자가 변질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기록해놨습니까? 선택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어떻게 변화시킨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아시겠죠? 오.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 유전자들이 변질이 돼서 이제 정상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가 될 수 있고 또는 고혈압,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고 고지혈증을 혹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런 병을 다 일으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유전자 변질이야.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암 얘기를 여러분 대부분이 이제 암으로 오셨기 때문에 암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원칙은 여러분이 어떤 병으로 오셨든 간에 유전자의 변질이고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이 치유
그건 꼭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유전자가 변질이 되고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매일매일.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 하면, 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유전자가 변질돼서,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유전자가 변질된 세포라면 그 무슨 세포예요? 암세포.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여러분이 드디어 암 환자가 된 것은 여러분이 50세가 돼서 걸렸다. 그건 50세가 돼서 암에 처음 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매일매일 암에 걸리면서 살았다고. 그런데 왜 내가 그 50년 동안은 암 환자가 아니었잖아요. 그 암 환자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암세포, 이게 이제 암세포입니다. 아, 이런 암세포가 생겼을 때마다 이 암세포가 생기기만 하면 여러분의 몸 속에 이런 면역세포가 있어. 면역세포에는 면역세포를 크게 보면 우리가 백혈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백혈구 안에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 그런데 이 암을 암세포를 전문적으로 상대해서 죽이는 특수한 암세포를 T세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백혈구의 일종으로서 이 암세포만 상대하는 이 T세포가 지금 암세포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몰려와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백혈구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이런 백혈구도 있고, 이런 백혈구도 있고, 이런 백혈구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T세포는 바로 요거예요. 그 이 T세포는 이 백혈구들, 면역세포들 중에 대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T세포들이, 이런 백혈구들은 암세포가 생겨도 암세포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 T세포만이 암세포를 상대해서 암세포를 죽여요. 그래서 이제 이 T세포들이 몰려왔어. 그래서 이제 딱 아주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아, 이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이렇게 모양이 변해요. 그런데 이 T세포 안에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어. 아시겠죠? 여기 여러 가지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초록색 유전자, 보라색 유전자, 빨간색, 뭐 이런 유전자 다 있어요. 유전자가 여기 딱 깔려 있어요. T세포라는 컴퓨터에. 그렇죠?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암세포에 이렇게 아주 가까이 갔을 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놀라운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이 빨간색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다른 유전자는 이렇게 꺼져 있고, 이 T세포가 누구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암세포에게.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렇죠. 그러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가
짠 꺼져 있다가 짠 하고 켜줘요. 그래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해. 탁 켜줘. 그래서 짠 이렇게 되면 이 암세포가 어떻게 T세포가 뭐가 좀 달라져야 돼요. 모양이 달라져야 되고 이렇게 모양이 달라져. 이래서 T세포가 활성화되는 거야. 이 활성화된 T세포 속에 있는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 자연항암 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짜잔! 하고 켜주면 이렇게 길쭉, 넓적 해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칙칙 뿌려주면 어떻게 되게? 네? 어떻게 돼? 원래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뿌려주기 전에는 이렇게 둥그스름했는데 뿌려주면 어떻게 돼? 네, 이렇게 완전히 촥 깔아져서 암세포가 죽어버려요. 이러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암의 자연 치유입니다. 여러분 몸에는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에도 계속 이런 암의 자연 치유가 매일매일 아주 효과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40년, 50년, 60년 동안 암 환자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왜? 자연 치유가 되고 있었어.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암 환자로서 여기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암 환자가 됐어. 된 이유는 뭐예요? 매일매일 자연 치유하던 이 자연 치유가 일어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럼 자연 치유는 이 T세포가 그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켜져서 이래서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해서 이 암세포가 죽이는 이런 자연치유, 놀라운 자연치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50년 동안, 60년 동안 이 자연치유 잘 멋들어지게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자연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치유가 안 되니까 어디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 병원 가서 암세포 죽여주세요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은 병원 가서 그렇게 할 때 이 사실을 알지 뭐예요?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운이 나빠서 암 환자가 됐구나. 운이 나쁘긴 뭘 나빠요. 네. 여러분의 T세포 유전자가 더 이상 작동을 어떻게 안 하니까 암에 걸렸는데 왜 그게 재수예요? 그렇죠. 그걸 재수가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이렇게 돌려버리면 여러분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예. 네. 자. 결국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유전자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 즉, 작동하지 않았다는 말은 꺼져 있지, 켜지지를, 활성화되지를 않았다. 왜 켜지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알아봐야죠. 그렇죠. 무엇 때문에 켜지지 않았을까? 그게 계속, 여러분들이 지난 50년, 60년을 사시는 동안 잘 켜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암 환자가 안 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잘 살았죠. 저는 이제 80일에도
그게 지금 잘 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암이라는 병, 이런 입장에서 딱 보면 사실 병 같지도 않은 병이에요. 왜 병 같지도 않냐면, 병이 병 같으면 내가 걸린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 그러면 뭐예요? 몸 컨디션이 달라. 근데 암은 아무것도 몰라. 증세가 없어. 처음 시작할 때는. 암세포 뭐 좀 몸속에 있다고 절대 나쁜 현상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걸린, 암이라는 병은 내가 걸린 줄도 뭐예요? 모르고 걸렸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걸린 줄도 모르고 걸린 그런 병이야. 그런데 또 걸린 줄도 모르고 걸리고 걸렸는데 또 내가 낫는 줄도 모르고 낫는 그런 병이야, 본래. 이런 거 병이라고 부를 수는 뭐예요? 없어요. 병 같지도 않은 병이야.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것도 모르고 걸렸다가, 내가 낫는지 안 낫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또 놔버리고, 모르는 사이에 놔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빨간색 유전자 꺼져 있다가, 이게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켜진 거야. 그러면 암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T세포 속에 이 빨간색 유전자가 켜지지 않아서 암 환자가 된 거예요. 이게 계속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면역력, 이 T세포, 이 유전자만 어떻게 잘 켜지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이거를 무슨 약을 먹고, 그렇게 면역력만 강하면 약도 필요도 없고, 왜? T세포가 알아서 다 죽여. 암세포도 죽여. 네. 그러면 낫는 거예요. 그리고 변질되어 있는 암세포 속에 변질되어 있는 유전자를 정상화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거를 유전자 복구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암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다시 정상 유전자로 복구시키는 복구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러니까 그 암 환자는 그 유전자도 꺼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구가 뭐예요? 암세포가 복구가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질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유전자들이 어떻게 올바로 작동을 왕성하게 뭐예요?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뭘 배워야 돼? 유전자가 꺼져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켜주는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 그걸 아직 몰라, 그렇죠? 사실 여러분의 T세포 이 유전자가 이렇게 켜지면 이렇게 해서 암세포를 빨리 죽일 텐데 이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켜진 것이 꺼지는, 자, 이 전기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꺼지는 이유는 뭐예요? 꺼진 이유가 뭐예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라는 것은 이 전기불을 켜주는 에너지예요. 힘이라고. 힘. 우리말로 그 힘을 뭐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기라고 그래.
예. 네. 그러면 이 전등은 언제 꺼져요? 전기라는 에너지가 들어오다가 어떻게? 막히면 꺼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꺼지는데도 어떤 힘이 필요해. 그 힘을 뭐라 그래? 기. 기라고 부른다. 기 중에 제일 중요한 기가 뭐예요? 생기. 그래서 생기가 왕성하면 병 안 걸려요. 걸려도 금방 나버려. 근데 이 유전자가 꺼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생기의 공급이 막혔대.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된 상태예요? 기가 막혀 죽겠다. 기가 막히면 죽을 맛이에요. 왜? 기가 막히면 세포 속, 우리 모든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다 비실비실 꺼져. 왜? 기가 막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 여기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데, 이 새로운 출발이 뭐를 많이 받는 출발을 해야 돼? 생기가, 생기를 많이 받아야 돼. 그러면 그 생기라는 것이 도대체 그 생기라는 게 뭐냐?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많다, 이 말이에요. 뭘 알아야지. 그렇죠? 아, 이런 거를 생기라고. 그러니까 생기의 본질은 뭔지. 예. 하여튼 생기라는 것은, 이제 강의 시간이 다 돼서 끝나야 되겠는데, 이제 이런 자세한 설명은 이제 다음 강의 시간 하기로 하고, 일단 생기, 그러면, 이거는 좋은 기운이에요. 그렇죠? 네, 좋은 거야. 생기치고 나쁜 거는 없어. 생기가 넘친다는 말과 건강하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말이죠. 왜? 생기가 유전자를 어떻게 왕성하게 작동시키는 에너지니까. 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이런 질병에 걸리면 생기가 푹 기가 죽어버려요. 그렇죠? 왜 그래요? 잘못 생각하면 기가 팍 죽어요. 지금 기가 막혀서 유전자가 꺼져서 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암 걸렸다는 사실 자체를 또 잘못 생각하는 거야. 아이코 나는 죽었구나. 그럼 기가 팍 죽어. 기가 막히죠. 그러면 생기가 막힌 것이 원인인데 암 진단을 받고 그 원인이 더욱 더 뭐예요? 강화되는 거야. 아이고 죽어.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또 친지들이 또 방문 온다고 와가지고서는 이 생기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꾸 기를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생기가 넘치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박수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오셔가지고 암 환자로서 이런 강의를 듣고 박수를 왕성하게 치신다는 것은 생기를 뭐요? 나는 생기가 넘친다. 좋다. 알았다. 희망 있네. 알고 보니까 힘 난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기가 넘치도록 이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야 돼.
생기가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박수를, 제가 아까 이제 박수 치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안 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안 쳐요? 칠 생기가 없어. 그 없는 채로 자꾸 그거를 유지하면 안 돼요. 나는 지금, 기가 푹 죽어 있는 건데,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가 뭐를 살려야 된다 그래요? 기를 살려야 된다 그러죠. 생기가 없으면 유전자 다 꺼져.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기가 많이 죽어 계신 분들은, 여러분, 유전자 켜지기가 뭐예요?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박수를 칠 기분이 아니래도 어떻게, 일단 치고 보자. 까짓 거, 그래서 노래도 뭐예요? 노래할 기분이 아니라도 즐겁게 웃어보자. 웃을 기분이 아니라도 어떻게, 이거를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몸 안에, 마음 속에 분이 뭐라고? 기. 그거를 바꿔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유전자 켜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생기가 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암 환자가 됐구나. 그런데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치유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거 알았다. 내가 이거 몰랐을 때는 절망밖에 안 됐더니, 이제는 확실히 희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다. 이러면서, 여러분 속의 분위기를 어떻게, 세포 속의 분위기를 확 바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 여러분, 요것만 하나 딱 보시고 끝나겠습니다. 자, 일란성 쌍둥이에요. 유전자가 똑같은 쌍둥이에요. 같은 집에서 같은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같은 방에서 자고, 옷도 이렇게 같이 입고, 모든 것이 똑같아. 유전자도 똑같고, 태어날 때부터 똑같게 생겼고, 그런데 1년 전까지는 똑같았는데, 1년 전부터, 6살 때부터 지금 애들이 7살인데 이렇게 달라져 버렸어. 얘 유전자 꺼졌어요. 무슨 유전자 꺼졌다고? 내 세포 안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 그 물질 이름이 뭐더라? 엔도르핀.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이 그 물질 생산력 우리가 기뻐. 그래서 이 엔도르핀 유전자 꺼져 버리면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얘 엔도르핀 유전자 꺼져 버렸어. 얘는 기를 생기가 없어. 생기를 안 받았어. 얘는 엔도르핀 잘 나와. 똑같은 환경에서. 왜 그러냐 하면, 1년 전에 엄마가 심한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애들 한 열흘 동안 잘 못 돌봐줬어. 아침밥도, 잘 못 해주고 고생이 많았어. 그 고생하는 동안에 이렇게 얘들의 생각이 변한 거야. 얘는, 우리 엄마는 아파서 우리를 못 돌봐줬지, 우리 엄마는 진짜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어.
그리고 실제로도 그 엄마는 얘들을 어떻게 실제로 사랑해. 근데 얘는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하,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사랑하지 않네. 꾀병 부리는 것 같은데. 이게 거짓이야. 그것을 받아들였어. 그러면 엄마는 우리를 사랑 안 해. 그러면 여러분, 6살짜리로서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아. 암이 충분히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났는데. 맨날 자연치유가 일어났는데, 과거에는. 그래서 내 생각이 암 진단을 받고부터 더 부정적으로 변하면 힘들어요. 병원에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치료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병원 얘기만 들으면 뭐 무시무시해. 그러니까 유전자 더 꺼져. 기가 더 죽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저녁부터 뭐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 나는 지금부터 뭐를 받을 것이다? 생기를 받을 것이다. 그걸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생기라는 것은 내가 좀 덜 웃어도 일단 웃고 보자 하고 박수를 쳐도 어떻게 안 치는 것보다 정말 확실하게 치고, 예, 함성을 지르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최종 오늘 저녁 강의의 결론을 짤막하게 말씀할 테니까 여러분들 생기를 왕성하게 받도록 알아서 하세요.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세포의 성능이 변질된 것이 질병이다. 세포의 성능은 유전자에서 결정된다.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것. 이것 정말 중요한 것이다. 유전자는 다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T세포 속에 다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기가 막혀 죽겠는 상황이 벌어졌다. 유전자가 어떻게? 다 꺼졌다. 그래서 몸 컨디션 이상해서 한 6개월 후에 검사를 받았더니 암이다. 너무 뭐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유전자 더 꺼졌어. 그래서 치료를 받았다. 아, 1차 치료를 받고 아, 좋아졌다 그랬다. 그래서 아, 이제 낫는 모양이다 했는데 6개월 후에 검사를 해봐 또 재발했다.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여러분, 기가 막혀서 유전자가 꺼져서 병이 생겼는데 그거 고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항암치료. 항암치료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항암치료는 T세포를 아주 잘 죽입니다. 암세포 죽이는 것보다 T세포를 더 잘 죽이는 게 항암치료예요. 그러니까 항암치료 받고 나면 면역력은 치료받기 전보다 어떻게? 훨씬 더 약화돼요. 그런데 생기는 회복되지 않고
아직도 기가 막히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나아요? 그렇죠? 예. 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우리의 유전자는 새로 나타난 후성 유전자 의학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의 유전자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가 막혀서 꺼진 유전자는 생기를 받으면 다시 켜질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해서 뉴스타트에 왔다!